천방지축 개들과 못 말리는 응도의 유쾌한 만남. 돌아온 응도 이번 주 이야기. 코네 놀라운 변신. 더위도 한풀 꺾인 늦은 8월의 어느 오후. 여기 예뻐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네, 촬영 장소로 불러요. 예뻐요. 일로 와봐요. 여기. 매미. 아, 이거 어. 찍으라 이거예요. 어. 매미 껍질이라고? 여기. 맥주요. 이거요. 응도가 말한 매미 껍데기란 바로 이 매미 유충의 허물을 말하는 것인데. 와, 좋았어요. 이거 내어봐. 소문난 말괄량이 지수 누나가 나무타기 실력을 발휘하여 응도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거 이게 뭐야? 매미 허물이에요. 어린 유충들이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가듯 응도 내 개들도 하루하루 몰라보게 자라고 있다는데. 덤보. 요리. 녀석들 덩치만 컸지 하는 짓은 늘 똑같다. 둘이 이 녀석 맛있어요. 오늘은 대체 또 무슨 이유로 덤보를 이렇게 못 살기구나 했더니. 아이 뭐야? 괜히 생사 아니 멀쩡한 개 잡는 소리 마소. 아니 그럼 얘는 대체 누구래요? 어머 설마 너 코니니? 아휴 그러니 내가 환장하지요. 코니다 콘 맞다 코니다. 둘이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이 비대칭 모양의 콧잔등. 이 무늬를 보니 연속 콘이 확실하긴 한 것 같은데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어쩜 그렇게 둘이를 쏙 빼다 박았대요? 뭘 믿고 그러는지 당최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저 어처구니 없는 자신감까지. 그래도 콘 얘가 설마 가둥이한테까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둘이 같은 개는 한 집에 한 마리면 좋겠는데 어디서 그런 개가 또 들어왔나 몰라. 왜 이러니? 이쯤 되면 가등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판. 그럼 웬만한 일로 절대 기죽지 않는 거 그거 이 집안 매력인가 보다. 아니 저 녀석이 지방 망신 다 시키네. 오랜만에 자기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녀도 아래 것들 버릇없는 건 절대 못 봐준다는 게 둘이의 입장. 천방지축 코언이라 해도 역시 둘이 앞에선 개갱이다. 아유, 걔가 뭐 어쨌다고 이러시나요? 걔들은 저기 배를 보이잖아요. 일단 한편 응도네 집에선 하루가 다르게 네. 부쩍부쩍 자라는 강아지들을 주에 모아놓고 신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데. 오, 물 먹으려고? 뚫어져라 저울 들여다보는 김웅도. 대체 저울 눈꽁 읽을 줄이나 아는 걸까? 30분? 30분? 이 시계야? 아니, 40분. 40분? 그게 40분이다, 이 막. 저울 가지고 시간까지 보다니 참 대단한 능력이야. 둘이 보자. 그렇다면 둘이의 몸무게는? 최근 그녀의 몸매로 미루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바이지만. 우와, 이렇게 바늘이 훌쩍 돌아버릴 줄은 몰랐다. 한 바퀴 돌아서? 오늘 그거요? 네? 내가 그거요. 돈 안 먹어도 되는 거? 이러는 거 아니지. 이래 봬도 나도 천연대 말이야. 게다가 넘어졌어. 아이고, 아예 둘이 뚱땡이라고 전국 방송으로 소문을 내라대. 콘 다시 해봐. 콘 쫙. 자, 그렇다면 콘은? 스테이. 요즘 발육 상태로 봐서 녀석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공개합니다. 콘의 몸무게 6,500g. 콘 어떻게 그동안 많이 컸네. 많이 컸다. 네,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체중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골격도 많이 커지고 체격도 많이 커지고 그랬어요. 거의 둘이 한 반 이상은 쫓아갔죠. 하여튼 쑥쑥 잘 크려면 잘 먹는 게 우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엔 주변만 둘러봐도 사방에 먹을 게 널려 있으니 개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다. 감다는구나. 드리는 거 아니야? 특히 먹을 것 앞에 제일 뚝심 발휘하는 건 역시 덤보. 살아있는데. 노련한 둘이는 어휴 저거 아직 덜 익었네. 땡감이구만 땡감이야. 못 오를 나무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냉철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젊음 앞에 불가능은 없는 법. 여기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변사의 신진 세력. 무모한 젊음을 무기로 한 코니 다시 한번 도전. 더 높은 곳에 땡감을 향하여 질주하는데. 아유, 역시 젊은 것들은 장단지 힘도 좋아. 결국 늘어져 있던 가지 하나 낚아채는데 성공한 콘. 어? 뭐야? 저걸 지금 꺾었단 말이야? 물론 전리품은 땀 흘린 자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둘이가 있는 한 이 견사에서 그런 정당한 원리 원칙은 안 통한다. 왜? 뺏고 싶으니까. 뺏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둘이. 사실 알고 보면 그 옆에 널리고 널린 게 감나무까지인데 굳이 이걸 뺏겠다는 둘이 심포 대체 누가 말리겠는가? 그런데 뭐라? 와, 급하게 뺏어가다 보니 알맹이를 빠뜨렸다. 으이구 이런! 결국 다시 콘에게서 감을 뺏고야만은 둘이. 하여튼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그 살이 죄다 엉덩이로 가지. 냅둬요. 남에서 엉덩이가 찌건 터지건 뭔 상관이래? 결국 콘 제대로 감 한번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둘이의 횡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개가 또 한 마리 있었으니 바로 영원한 견사의 하이에나 덤보. 맞을 때 맞더라도 저거 한 번만 먹어봤으면. 그러나 덤보에게도 해 뜰 날 있다. 웬일인지 먹던 감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가버린 둘이. 어? 덤보는 헷갈린다. 먹느냐만. 아이고 그것이 문제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맞을 때 맞더라도 먹고 맞자는 것이 역시 덤보다운 결론. 근데 얘는 이 땡감이 떨지도 않은가 보다. 하지만 눈치 빠른 두리가 이 상황 모를 리 없고.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귀신을 속이지 둘이는 못 속인다. 내 이발? 표정 좀 봐. 그래도 오늘은 반쪽은 먹었으니 여한이 없다. 물론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 둘이의 처절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고, 집 다 부서지네. 그래도 덤보 오늘은 행복하다. 개들의 폭행 사건도 잠잠해진 이 시간 응도는 웬일로 잠잠하다 했더니 집에서 또 잔뜩 일을 벌려놓고 있다. 비눗방울 죄다 풀어놓고는 한다는 노래가. 뭐 그럭저럭 말은 된다. 다그따구 해야 혼내다. 한편 개들은 이 더위에 한바탕 난리를 쳤으니 피곤도 하겠지만 굳이 이런 자세로 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여튼 이 집 주연 배우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땡볕에 사고 치느라 촬영하느라 고생인 개들을 위하여 김웅도 시원한 얼음물 한 통 챙겨왔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얼렸나 보다. 얼음이야 얼음. 거기다 거꾸로 세워줘. 그럼 먹게. 하지만 요건 요대로 얼려 먹는 맛이 있는 법. 김웅도 개들에게 얼음 과자의 참맛을 전해주니 가슴속 갈증까지 눈 녹듯 사라진다. 그런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지수 누나가 신기한 비누방울들을 만들어 날리는데. 언제나 보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하는 이 청각. 직접 비누방울 제조에 나서보지만 볼 때와 달리 실전은 만만하지가 않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가?
흥건하는 종이방울들이 하늘 가득 퍼져갈 때 덤보는 오요오요. 하여튼 얜 뭘 해도 이렇게 어리숙하다. 응가와 개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 이 비눗방울들처럼 상쾌한 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